스타파의 심층 분석. 네, 오늘은 추미애 끝까지 간다. 예, 검찰개혁 완수정까지 안 물러나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검찰개혁의 끝은 뭐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 이 정도면 검찰개혁이 완수됐다라고 하는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일단 첫째, 윤석열이 기소당하는 거. 그렇죠? 윤석열이 기소되고 윤석열 총장이 날라가고 일단 그쵸? 두 번째 공수처가 설치되는 거 그쵸? 나중에 검찰 개혁이라는 게 완벽하게 되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따로 분리되는 그쵸? 기소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따로 여러분들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도요. 수사검사, 기소검사 따로 놓고 수사처, 기소처를 따르면요. 지금 같이 못해요. 한쪽에서 계속 검사,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분리해놓으면요. 수사청과 기소청을 따로 놓으면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검찰개혁을 다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검찰개혁의 첫째 목표를 저는 여러분들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비위 혐의가 나타나면 윤석열은 직무정지시키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안을 올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제가요 알아봤어요 좀뭘 알아봤냐면 제가 아는 상식은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국회에서 탄핵을 해서 그 탄핵안이 헌재에서 통과돼야만 검찰총장을 완벽히 법률적으로 날릴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또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검찰총장이 분명한 혐의가 드러났을 때, 그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중대한 어떤 그 혐의가 발견돼서, 추미애 장관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기소를 할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안을 올리면, 대통령이 그걸 보고 해임을 하면, 윤석열이가 버틸라 그러면 그게 법률적으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없었대요. 이런 경우가 없어갖고 그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더라고. 아니 해임 건의안을 올린다 그랬고 끝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해임 건의안이 올라온 적이 없었대요 한 번도.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문서화가 돼 있는 게 아니래요. 문서화가 돼 있는 게 아니라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그걸 보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해임을 할 경우엔 윤석열이가 법률적으로 소송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 보장돼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의 월권이다라고 하면 또 소송을 갈수 있는데 그 전에는 옷 벗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다른 장관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뭐 해임할 수가 있겠지만, 그,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군부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중립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관은 6개월하고 날라가고 어떤 장관은 뭐 3년도 하고 4년도 하고 그런 장관도 있잖아요. 근데, 검찰총장은 87년도 군부독재 시절에 그, 검찰총장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자르고, 자기네 마음에 맞는 정치검찰들 총장을 잡고 세우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근데 이게는 좀 다른 상황이죠? 검찰총장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검사죠? 그쵸? 검찰총장도 검사예요. 검찰총장도 검사기 때문에 지금 검사들 어떤 혐의를 받거나 그러면 직무에서 배제시키잖아요. 한동훈 같이. 당연히 검찰총장도 검사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 사실이 드러날 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직무를 배제시키고 직무 정지를 시키고 그
이후에 대통령에게 해임 권한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검찰총장이 기소당할 수 있거든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갖고, 그렇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갖고 대통령의 해임 권한은 있겠죠. 공무원의 어떤 행정 수반의 수장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거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추미애 장관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주 의원이 물어봐요. 장관은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직 검찰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치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진짜 이건 추미애 장관님이 모든 걸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뭐 한편에서는 뭐 추미애가 서울시장 나가려고 저런다. 전혀 그게 아니다라는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끝까지 어떤 사명감을 얘기한 거고, 전주회가 계속 이어서 장관직을 그만둔다면은 할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질문하니까 뭐 그거야 알수 없고 검찰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절대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한 얘기를 하죠. 참 추미애 장관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참센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렇게 무슨 추미애 한동훈 방지법 갖고 이렇게 때리고 그래도 윤석열 쌈짓돈 50억. 야, 쎄, 그치? 끝까지 쌈짓돈. 그러니까 저기 장재원이가 쌈짓돈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특수활동비 50억 원에 이른다. 그쵸? 50억 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참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취재를 해보니까요, 윤석열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심각할, 그러니까 혐의점이 좀 많이 발견된대요.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가 50억 원에 이르는데 지금 혐의점이 법무부 감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많은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건 뭐야? 추미애 장관의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게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전까지는 정치 야망 같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 넌 내가 날리겠다는 거야. 어? 윤석열 너 끝까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검찰개혁의 1등 공신이에요. 우리가 참 밉지만 윤석열이는 진짜 검찰개혁의 1등 공신입니다. 윤석열이가 이딴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지도 못했을 테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전까지는 절대 정치 안 하겠다 이거는요, 추미애 장관이 지금 감찰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혐의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강한 어떤 분명히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저기서 뭐 한동훈 방지법 이걸 갖고 언론에서 까는데요, 영국이나 미국도 다 있는 법이에요. 미국은 주마다 달라요. 이거 왜 중요한 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미국에서나 미국에는 50 자치 어떤 연방 법원 말고 자치 주 법원이 있잖아요.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 추가로 기소를 해요. 왜 그러냐면 어쩔 때 이게 굉장히 이 법이어 있어야 돼요, 저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가 무슨 폭발물의 가방을 갖고 있는데 빨리 카운트다운 되는 비밀번호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알려주면 진짜 폭발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굉장히 국가 안보나 테러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요, 법으로 어떤 휴대폰 번호나 뭐 비밀번호 같은 거를요 알수 있는 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거를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는데, 한동훈 방지법이라고 이거를 말을 붙여서 그러는데, 사실상 중대 범죄자들이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다들 이것들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주에가 오늘 추미애 장관을 또 살려줬어요. 추미애 장관이 나는 정치할 마음 없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윤석열은 정치한다 그랬잖아. 퇴임 후에는 제가 그래도 국민의 녹을 받고 여태까지 20여 년 동안 공직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정치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퇴임 후에 자기가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상반된 거죠. 윤석열이는 대놓고 정치하겠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정치하겠다는 소리라고,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정치하지 않겠다. 그냥 아예 이러냐는 거죠. 그쵸? 응? 그쵸? 예. 근데, 지금부터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취재 중인데, 전주에 좀 얘기를 할게요. 주목 좀 해주세요. 전주에 가요, 여러분들. 최근까지 어디에 있었냐면, 건국대학교 이사로 있었어요. 그쵸? 전주에가 건국대학교 이사로 있다가 그게 문제가 돼갖고 지금 관뒀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주에가 건국대학교 이사에 있었는데, 이 이사회에서 옵티머스 사기 사건 알죠?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연루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주에가 건국대 이사로 있을 때 건국대가 120억에서 150억 원 정도를 옵티머스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사회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건국대 이사로 있어갖고 겸임을 한다 그래갖고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까지 옵티머스 이사로 있었거든요. 뭐 지금 관뒀는지 아직도 이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건대가 여기에다가 120억에서 150억을 투자를 했다가 날렸죠. 그럼 건국대 이사회에서 이거는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전주에도 자유롭진 못하겠죠. 그쵸? 좀 이런 게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취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회 회의록을 좀 들여다봐야 되고, 이때 전주회가 이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그쵸? 어떤 역할을 했길래 옵티머스에 120억에서 150억에 투자를 하는데 영향을 끼쳤나. 이거는, 추가 취재가 좀 필요하다. 응? 그래서, 하여튼, 옵티머스 건국대, 전주에,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제가 취재한 거를 또 하나 좀 얘기할게요.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과 지금 공수처장 후보로 나오고 있는 석동현이 나오죠. 석동현이 이름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절친이에요. 막역한. 대학 동기이자, 석동현과 윤석열은, 사실 기수로는 8기 차이가 나지만, 막역한 절친이에요. 왜? 이 얘기는 어제까지 했죠. 그쵸? 막역한 절친이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취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여러분들 대호 프로젝트라고 들어봤어요? 대호 프로젝트. 서울대 7구학번 동기인데, 대호 프로젝트라고 기억나요? 그 대호 프로젝트가 무슨 말이었냐면,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조선일보 방상훈을 만나고 중앙일보 홍석현을 만났다라는 게 대호 프로젝트죠. 혹시 대호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대호 프로젝트가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이 방상훈을 만나고 홍석현을 만났다, 거기서 대호 프로젝트를 얘기했다. 그쵸? 근데 왜 대호 프로젝트일까, 이름이? 응? 왜 대호 프로젝트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아니겠지만, 석동현이가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석동현이가 속해 있는 변호사 법무법인이
대호 변호 대호야 이거 봐봐. 이걸 찾았거든. 왜 대호 법무법인 대호 보여요? 응. 설계자가 석동현이랑 국민의당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상해갖고 법무법인 대호 석동현. 그래서 윤석열의 막역한 친구. 그쵸? 그래서 보니까 대호 프로젝트.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그래서 보니까 윤석열의 절친. 그래갖고 조중동 공수처장 후보자. 이게 봐. 대호 프로젝트라고 여러분 치면요. 윤석열이 진짜 큰 그림 대호 프로젝트. 이 대호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석동인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이 대호였더라고. 조직적으로 검찰에 승부를 던진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대호 프로젝트. 조선일보의 기득권들이 지키기 윤석열 대호 프로젝트. 윤석열 대호 프로젝트. 조중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퍼즐을 좀 맞춰봤어요. 이 퍼즐을 맞춰보니까 윤석열이 괜히 조선 방상훈을 만나고 윤석열이 괜히 홍석현을 만난 게 아니었던 거야. 얘네들은 누군가가 설계를 했고 대호 프로젝트라고 윤석열 그냥 요즘 윤석열이가 갑자기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근데 우리가 그 그림을 빨리 파악해야 된다. 그쵸?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 그래갖고 대호 프로젝트가 왜 대호일까? 그냥 큰 대짜? 그리고 갑자기 국민의당이 석동현이를 공수처장 후보에다가 추천을 하고, 조중동이 일제히 수구 언론들에서 윤석열을 대권 후보로 띄우고,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쵸? 배우에 석동현이가 있다. 석동현과 그 로펌, 법무법인, 그 배우에는 제가 좀 대호를 좀더 캐볼게요. 제가 조금 대호를 더 캐보면 거기 안에 있는 수많은 또 국민의당과 조중동과 엮여있는 어떤 변호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취재를 하면 더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취재한 건요 정도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농담을 하면서 그냥 지나갔던 일인데, 그냥 농담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작년 기억나세요? 작년 9월 11일 날, 작년 9월 11일 날 우리 개그본에서 최성애를 고발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작년 9월 11일 날 최성애를 우리가 업무상 배임 횡령, 학력 위조 뭐 이런 걸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제가 고용권 검사한테 배당했다고 제가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응? 그게 뭐냐면 제가 좀 이제 퍼즐이 조금 맞춰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9월 11일 날, 되게 웃긴 얘기 해줄게요. 고발을 9월 11일 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무슨 정광석화 같이 여러분들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면요, 거의 뭐한달뭐 굉장히 오래 있다가 배당이 되는데, 9월 11일 날 고발을 했는데 바로 9월 12일 날 이게 날라와요. 저한테 보여요? 고발을 9월 11일 날 했는데 9월 12일 날 귀하께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2019형 고용권 검사실에 배당됐대. 이게 말이 돼? 난 검찰이 이렇게 빠르게 수사 배당을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9월 11일 날, 9월 11일 날 고발을 했거든요? 난 처음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이시죠? 9월 11일, 2019년 9월 11일. 정광석 같이
하루 만에 이 사건을 고용곤한테 배당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용곤이 누구냐? 바로 최성희의 말을 듣고 정경심 교수, 얘가 특수 2부에 있던 놈이에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있던 고용곤이가 저기 고용 최성희의 말을 듣고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한 놈이야. 이해가 갑니까? 고용곤이가 고용곤 검사 윤석열의 최측근이 최성애가 나는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경심이 표창장을 위조했다 그러면서 온갖 압수수색을 했던 놈이 우리가 최성애를 고발을 하니까 자기가 최성애의 말을 듣고 수사를 시작한 고용곤이가 최성애 우리가 사기꾼이고 저 새끼는 횡령배임 횡령위조다라고 했더니 저 사건을 고용곤이한테 그거를 배당을 한 거야. 그쵸? 근데 더 웃긴 거 뭐냐? 저렇게 정광석과 같이 배당을 해놓고 나는 아직도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았어. 가만 생각해보니까 검찰이 이 사건을 뭉갠 거야. 되게 큰 특정인 거야, 이게.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이게 내일 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무부에 진정서를 내던가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법조인들이 볼때그 최성애의 말을 듣고 수사한 고용건이가 최성애 고발 사건까지 같이 맞는다? 모순이죠. 안 그래요? 검찰이 바보가 되는 거잖아. 최성애의 말을 듣고 수사를 했는데 최성애가 그 말이 신빙성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수사를 안한 거거든요. 그쵸? 그래갖고 제가 여기저기 제보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응? 말이 안 되죠. 이 사건 터집니다, 조만간. 1년 2개월을 윤석열이가 이 사건을 뭉갠 거예요. 왜? 최성희의 증언 없이는 표창장 수사가 시작도 될 수가 없으니까. 그쵸? 최성희의 증언이 없으면 이 사건은 애초부터 시작될 수 없는 사건이었으니까. 터트릴게요. 내일이나, 하여튼 여기저기서 아마 기사가 나갈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뉴스공장 아침에 보셨죠? 오늘 뉴스공장에서 굉장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양 변호사가 검찰이 시작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무너뜨린 거였느냐? 들어보세요.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언론에서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했었고, 국민들이 이미 박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권력이었거든요. 살아있는 권력. 이제 이게 가장 검찰의 기소장대로 못 만들었어요. 그거 결국 법정에서 만든 것은 검찰 떨어지죠. 안 만들어지고 표창장 그렇게 못 만든다니까. 그리고 엉뚱한 그 용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언론이 아니야. 그걸 어떻게 기소? 무슨 소리예요? 위조를 했다면서. 아까 위조의 중요성은 여기서부터. 결국에는 본인이 그거를 찍을 권리 없이 그러니까 최성애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이게 위임을 권한을 받은 것도 임받지 아닌데 않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무조건 위조라는 거예요. 그 최성애 동양대 총장이 나는 허가해 준 데가 없다고 했으니까 위조다. 최 총장이 거짓말했을 가능성을 왜안 따져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거짓말했을 정황도 엄청 많은데 본인이 지금 이 허락해 중간에 여러 놓고. 가지 나왔죠, 이미. 여러 가지 정황이 이미 다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살펴볼 생각을 안 하죠. 아니, 살펴볼 했어요. 자신이니까 정 교수님 본인이 표창장을 받아서 고맙다는 얘기를 시청장에게 하지 않았으면 추성애 총장이 어떻게 그 표창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정 교수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여기가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말이에요. 처음에 문제 제기 몰래 했다면, 몰래 했다면 추성애 총장이 이게 부산대 이게 저 들어갔고 냈고 표창장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겠느냐, 몰래 심지어 그 당시 했다면. 부산 그 최성애 총장이 부산대 말고 경북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성희는 지가 표창장을 정경심 교수가 고맙다고 표창장 줘서 고맙다고 얘기한 거를 최성희는 자기가 발급한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최성희는 자기가 발급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위중뿐만 아니라 최상위는 최상위가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저 말이에요. 몰래 위조를 했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야 되는 거야. 몰래 했는데 어떻게 최상위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줬으니까 아는 거지. 심지어 뭐라 그랬냐? 부산 의전원보다는 경북대를 가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얘기까지 했거든. 응? 그 말이 안 들잖아. 몰래 위조했으면 최성애가 정경심이 표창장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오히려 정경심 교수가 고맙다고 표창장 우리 딸 줘서 고맙다고 얘기했더니 에이 부산대 갈 거였으 경북대 갈 거였으면 나한테 얘기지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지가 내줬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 검찰 조사를 갑자기 받고 나더니 말을 바꾼 거예요. 나쁜 놈이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다. 예, 검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최성애를 고소를 2019년 9월 11일 날 했는데 최성애 고소를 2019년 9월 11일 날 했는데 전광석화 같은 9월 12일 날 배당을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14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저는 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11일 날 고소했더니 바로 딴 데로 넘어갈까봐 바로 고용고니한테 배당을 하고 14개월 동안 수사조차 안 해요. 누군가가 잡고 있는 거지. 이 사건을. 배당만 정광석화. 딴 데로 갈까봐. 고용고니한테 배당을 하고. 반드시 이건 밝히겠다. 윤석열 얼마 안 남았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윤석열이가 지가 검찰총장 된 다음에 한동훈이를 중앙지검장에 앉히려고 그랬죠. 한동훈이가 저랑 동갑이에요. 한동훈이랑 저랑 동갑인데 완전 윤석열이는요 그냥 지 측근들만 사단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 측근들만 지가 검찰총장이니까 지 측근들을 검찰 중앙지검장 앉히고 그게 말이 돼요? 응? 지금 여러분들 검찰 분위기를 여러분들은 검찰이 굉장히 추미애 장관에게 반발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요. 윤석열 측근들이 댓글놀이 하고 있어요. 그 댓글놀이가 왜 그러냐면 제가 검찰 분위기를 보면요. 장관도 싫어해요. 당연히 싫죠. 검찰의 기득권을 뺐으니까 당연히 검찰들 입장에 검사들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겠죠. 근데 윤석열도 더 싫어합니다. 일선 검사들에게 물어보면요. 윤석열도 왜 검사가 저렇게 정치질을 하냐라고 하면서 윤석열도 욕 뒤지게 먹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검사들이라는 조직이요. 진짜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불합리하게 검사의 권한과 어떤 검사의 수사권을 뺏으려고 한다 그러면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하겠죠. 그렇죠?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하겠죠. 근데 고작 한다는 게 측근들이랑 댓글놀이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검사들도 바보가 아니죠. 윤석열 라인 아닌 검사들이 2,300명 중에 윤석열 라인 많아봐야 100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2,200명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사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공소장을 보고 허접하잖아요. 어? 지금 표창장 문제도 검사들이 표창장 시연을 하는데 그게 같은 검사들이 봐도 저게 뭐야 할 정도의 생각들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또 뭐죠? 울산 선거개입 사건도
하명 수사다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공격을 했는데 증거 있냐? 여러분들 검찰은요 검사들은 증거로 법정에서 심판 저기 맞서줘야 되는 건데 증거 목록도 못 내놔요. 일선 검사들이 볼 땐 어때요? 야, 무리한 수사였고 증거도 못 내놓는 검사들이 저게 무슨 수사냐? 저 공소도 유지 공소나 유지할 수 있겠냐? 이미 수사의 물줄기는 무너졌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수사의 정당성도 없고 저 사건이 끝까지 가봐야 법원에서 통할 것 같지도 않고 결국 어때요? 집단 행동을 못하는 거죠. 검사들이 끝까지 옳았다고 생각하면 집단 행동을 해서라도 현재의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겠죠. 여태까지 그래왔잖아요. 그들은. 근데 지금 어때요? 어? 얘네들 지내가 봐도 야 저게 무슨 공소장이고 아이고 저 야 글러먹었네. 이게 검찰 분위기래요. 응? 응.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모든 2300명의 검사들을 여러분들이 적대시하면 안 돼요. 일선에서 지방에서 열심히 어?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검사들 많습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지금 검찰 자체를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검사들이 봐도 공소장 내용 벚꼬라지 봐도 이게 무슨 검사냐 어? 글로 처먹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응? 윤석열 얼마 안 남았다. 응?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검찰이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우리가 원전 수사할 때 계속 비판을 했잖아요. 제가 강하게 비판했죠. 저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원전 폐쇄는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저거는 정책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이건 검찰이 정치질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제가 엄청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도 그게 위축됐는지 오늘 변명을 했는데 뭐라고 변명을 하냐 변명이 더 웃겨요. 이번 수사는 즉 월성 원자력 뭐 조기 폐쇄 수사는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위법 여부를 보겠다. 기가 막히죠. 검찰이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위법 여부를 보겠대. 여러분들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을 검찰이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떤 국책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여러분들 욕먹어야 되냐면요. 정책 집행 과정을 검찰이 들여본다? 아니죠. 정책 집행은 국회가 들여보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피감기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산자위가 들여봐야죠.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국회의 권한까지를 침범을 한 거예요. 국회 권한마저도 침범해갖고 정책 집행 과정을 감사 과정과 함께 사법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국회가 정책 같은 것들은 잘 이루어지나 하면서 국정감사가 그를 떼하라고 있는 거예요. 국정감사가 왜 있어요? 피감기관들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이 나오면 고소고발하고 고발을 해도 국회가 해야죠. 감사기관이 이 정책 집행 과정이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회나 감사원이 고발을 해야죠. 국힘당이 감사원장이 한마디 하고 국힘당이 감사원이 고발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어느 부처가 이제 정책을 집행하겠어요. 모든 정책을 집행할 때 조금이나마 정책 집행 과정이 이상해 정책 집행 과정이 이상하면 뭐 제가 뭐 들여다보겠습니다. 검찰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훑어보는 거야. 지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응? 국회의 영역도 침범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 이거는 집행 과정을 보는 주체는 국회가 돼야 된다. 어?
윤석열이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것이다. 응? 여러분들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가 막히죠.